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, 오늘은 유권자가 만드는 깨알 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발달장애인 아들과 함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던 경험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공모했습니다. 아들과 저희 집 주변에 오종동 제5투표소에서 투표를 했습니다. 아들이 복지관에서 배포하는 영상을 보면서 투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. 코로나19로 인하여 투표소 입장 시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. 체온을 감지한 후에 위상 장갑을 착용하고 들어갔습니다. 신분증 대조를 위해 잠시 마스크를 내렸다가 다시 착용했습니다. 이름을 써야 하는데 아들이 쓸 곳을 잘 몰라 하여 제가 서명하는 곳을 가르쳐 주었습니다. 서명하는 곳에 아들이 자기 이름을 잘 썼습니다. 투표용지를 받았습니다. 아들의 의견을 물어서 기표를 하고 투표용지에 잘 투표를 했습니다. 발달장애인인 아들이 투표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잘 안내해 주셨습니다. 다음 투표에도 발달장애인인 아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.